저희 미디어제는 자동차 전문용 음성인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저희 특징은 글로벌 고객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요즘 대세인 자연어 처리 기반의 음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24개 언어 이상의 다국어 기반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번 CES에서 저희는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차량에 들어가는 자연어 처리 기반의 음성인식 솔루션인데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한 자연어의 처리, 즉 창문 열어줘, 음악 틀어줘, 전화 걸어줘 자연스럽게 발화를 했을 때 차에서 인지하고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타 산업, IoT 산업을 염두에 두고 특히 스마트 홈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음성인식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성인식 솔루션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제대로 잘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동화된 평가 솔루션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주력으로 하여 CES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째 CES에 지속적으로 나와서 해외 시장을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그 결과로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이든지 일본이든지 그런 베이스에 그 다만 고객 자동차 제조업체 분들과 만나면서 좀 향후에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본에 저희가 어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회사에 대한 크레딧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는 이런 CES를 통해서 글로벌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좀 거듭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북미 시장, 일본 시장, 유럽 시장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기술, 인력,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당면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